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 나는 여기 적혀 있는 거 몽땅 다 외울 거야.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직업 가질 수 있어. 그때가 되면 우리는 여기서 탈출할 수 있어. 그런 날이 정말 올까? 반드시 올 거야. 날 믿어. 그럴 수 있다고 성당 누나도 그랬어. 누나? 이 빵준 누나가 그런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나를 믿고 조금만 더 참고 버티자. 형이 널 반드시 구해줄게. 아프지 말고 엄마는 되도록 피하려고 노력해봐. 알겠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형이 자꾸 맛있는 걸 어디서 가져오니까 그저 신기했다. 두꺼운 책을 계속 읽고 뭔가를 알 수 없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정말 형의 말대로 어른이 되기 전에 죽지 않고 여기서 탈출해서 형과 정말 행복하게 사는 날이 오지는 않을까. 희망이라는 건 정말 굉장한 마법이었다. 그 뒤로 엄마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나를 때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묶고 내 머리카락을 뽑아도 그냥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근데 터널이 끝나지 않는 게 문제였다. 세영이 어딨어? 어딨냐고?
된 겁니까? 네, 특수보안 시스템은 이제 여기 없어요. 저, 그리고 괜찮으면 여기를 제가 사려고요. 이 오피스텔을요? 네, 제 사람이 있던 곳이잖아요. 여러 가지 비밀이 묻혀있던 곳이기도 하니까 찝찝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기보다는 여기를 계속 RFA 사무실로 새로 꾸며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파티는 계속 열 거잖아요. 네, 구매에 관해선 돌아가신 부인님의 재산이니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 가지로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요, 제이씨. 이것뿐만 아니라 세란이 병원 문제도 그렇고 세간에 알려지지 않게 해결해줘서 고마워요. 솔직한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실을 다 떠안기가 다소 버거웠습니다. 리카 씨가 그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그리고 세영 씨의 출생에 관한 것도 충격이었고요. 하지만 세영 씨 옆에 그녀가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분을 보며 버틸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 제이 씨 능력이 좋은 탓이에요. 그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럴 거예요. 세란이 일만 마무리되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요. 더는 고생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리고 세란 씨에 대해서 병원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해요? 몸에서 약은 거의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만 정신적으로 극도로 불안한 상태를 이어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심리치료에 들어갔다고 하니 좀 더 기다려보죠. 제가 가면 치료에 방해만 될까요? 그건 두 분 사이가 어떤지 저는 잘 알지 못하니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없군요. 저 제이 씨. 네. 일 바빠요. 대답을 아시면서 왜 물으십니까? 잠깐만 더 있다가요. 그녀도 부를게요. 조민이 형도 부르던지요. 왜 그러시죠? 혼자 있다간 세란이를 만나러 가버릴 것 같아서요. 제발요. 네. 지금 느끼고 있는 생각을 표현해.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을 죽이고 싶어. 내 몸만 회복되기만 해봐. 너희들 전부 다 너무 끔찍하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 기분이 중요해? 네가 내 눈앞에 없는 게 더 중요하다고! 큰 소리가 났는데 선생님 괜찮은 건가요? 괜찮아요. 다소 폭력성이 있어서 약 처방을 강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담당 주... 너희가 주는 약들 절대 안 먹을 거야! 넌 잘못이 터져! 이 환자 정말 상식이 없다니까. 어제부터 주사도 링겔도 다 거부하고 있다고요. 이사님이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켜버렸을걸. 약물 처방이 여느 때보다 시급할됩니다. 담당 주치의는 어딨죠? 이쪽으로 오세요, 선생님. 병원이라는 곳에 온 지 3일째다. 짜증을 내도 아무도 나를 제지하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이런 곳이 존재해도 되는 걸까? 무척이나 편하면서 동시에 무척이나 어색하다. 얘는 왜 부른 거예요? 이사님이 오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신다고 하니 그 전에 이야기 상대라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불렀습니다. 내가 안 반갑냐? 서로 좀 모른 채 하고 살자 이제. 이것 봐라. 내가 너랑 알게 된 걸로 치면 너희 RFA 멤버들보다 훨씬 길거든. 네 인생에서 나를 함부로 뺄 수 없을걸? 네놈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번질나게 병문안 갔던 거 기억 안 나? 저기 별로 자료
녀석에게 관심 같은 거 없어요. 야, 너 왜 갑자기 친한 척 하는 건데? 나 일자리 좀 구해줘. 기록. 기록이야? 제가 일자리랑 바꾸시나요? 해킹 일은 손댔어. 다른 것도 다른 데 알아봐. 해킹 말고 나 다른 것도 잘해. 너 직장 구하면 거기 나도 잘 키워줘라. 난 일 안 하고 쌓아둔 재산으로 그냥 살거든.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 그 경찰에게 내가 너의 원래 정체를 밝히면 될 거야. 친하신가요? 아, 맞아요. 친하긴 해요. 우린 서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너 예전에 나 밴도우도 여사라고 놀리려고 그랬던 거 기억나? 신동생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너랑 한때 날 죽이려고 했던 녀석이랑 농담나먹기 하겠냐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봐야지. 캐릭터가 너무 자주 바뀌는 녀석이야. 처음 봤을 때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오신 김에 예전 이야기 좀 털어놓아 보시죠. 아, 하지 마요. 그래요? 여자 앞에서는 팔랑귀네. 들어봐요, 믿기지가 않는다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완전히 딱딱한 놈이었어요. 말하는 것도 영 기계 같았고. 뭐 일은 하나 성실하게 잘해서 내일이 편하긴 했죠. 그때가 우리 회복에 있을 때 나도 정보원 신입이었는데 관리직으로 뽑혀가지고 일 관리하러 갔었죠. 낮에는 대학 착실하게 다니고 밤에는 그냥 하루에 잠을 3시간도 안 자던 녀석이라서 관리하는 제 체력이 딸리더라니까요. 지금도 괴물이지만 그때는 더 심했어. 완벽주의자의 결벽증 환자였죠. 과자 무슨 언니와 카페인 음료캔을 혼주만에 흔들어 갖고 다니는 정모본 7077에게도 그런 사람이 어쩌다. 현으로 예집에 뭐가 왔었어요. 무슨 동화책이었는데 하도 책을 많이 시켜봐서 심심해서 동화책이라도 샀나보다 했죠. 그런데 그 책 보고 나서는 스스로를 해방시키거든요. 동화책 보고 동심을 돌아본 건가. 이상한 색 안경을 쓸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응? 맞아요. 그런 게 들어있었어? 리카노라가 세란이 사진을 디스켓에 넣어서 보냈어. 뭐? 원래 정보원은 가족물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너 그러니까 그렇게 숨겨서 보냈지. 바보. 사진을 보고 안심했어. 나 없는 게 너 행복하다고 믿었지. 누가 왔어요? 이사님이실 겁니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오셨군요, 이사님. 세영이는 여기에 있나? 네, 들어오시죠. 어서 와.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무슨 일이 있대? 심리치료사를 폭행하고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건. 네? 그런 이야기는 왜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고.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으니 그렇겠지. 내가 가볼래.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야.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으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더 좋을 것. 세란이 분명 괴로워하고 있는 게 분명해. 저기 나 가볼게요. 위험하니까 따라오지 마요. 알겠죠? 세영씨 못 말려요 쟤는. 걱정이군요. 아직 두 분 사이가 많이 좋지 않을 듯.